모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 여기가 이제 근막 통증이 여기서 생기는 수가 있어요. Thumb and index web space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손을 많이 벌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또 이렇게 클립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주먹을 많이 쥐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제 뭐 요리사 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요 안쪽에서 생기는 근막 통증입니다. 여기에 염증이 발전하게 되고 손가락을 너무 많이 또 구부리거나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있게 되면 여기에 또 엄지에 관절염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중수지절관절인데 이첫 번째 관절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이제 그것도 관절염 비슷한 형태의 염증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글라인더 테스트를 통해서 돌려보면은 통증이 중수지절관절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나타나면 또 사용을 좀 줄여야 됩니다. 스스로 좀 면역력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사용을 좀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 해 주는 것도, 이 중수지절관절에 혈액과 영양 공급을 해주는 데 도움이 돼요. 전반적으로 다른 손도 다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 뽑고 하는 것은 관절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어 테크닉이 이런 테크닉들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 관절에는 좋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그라인드를 통해서 회전을 주면서 이 구조물을 스트레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머지 손가락 다 돌아가면서 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손을 많이 정밀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테크닉입니다. 뭐. 예, 일반인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마사지를. 언제 뭐 이렇게 시간이 많다고 이렇게 다 하겠습니까? 많은, 손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뭐 치과 의사라든가, 뭐 외과 의사, 이런 분들. 예, 그 다음에 뭐, 머리 많이 깎는 사람도 있죠. 미용에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속골하고 지절관절 스트레칭. 자, 더미 인덱스 웹스페이스. 여기는 이제 한자로는 호구라고도 해요. 호구. 호랑이 입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무는 그런 이제 그 상상에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호구라고도 하는데 여기 마사지는 이게 서로 이렇게 두 개의 손가락을 서로 클립을 하고요. 나머지 손으로 다시 클립한 손을 갖다 압박을 주면서 딥슬라이드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예. 이런 것이 테크닉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글라인딩을 통해서 이 구조물을 촘촘하게 다 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에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치료 맞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통증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